아,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윤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코드번호 247540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7일 15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조 8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베타 값은 1.07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2차전지 쪽으로 이게 분할이 돼가지고 53%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우리 사주가 3.54% 그러면은 한 56% 정도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추정 기간에 16개 사에서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강력 매수하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조금 확인만 해보시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볼게요. 동사는 2016년 5월 1일 분할 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가지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상장사는 1개사, 그리고 비상장사는 8개사로 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 EV용 배터리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쪽에다가. 거기에서 또 스미토모에 뒤이어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2013년 하이니켈계 양극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3.9%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이 9.8%를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삼성 SDI 향 비율 배출이 95% 이상을 압도적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SK이노베이션 매출이 급증 또는 다른 공장으로 해가지고 테슬라 쪽이랑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양극화 물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 보실게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40% 정도는 조금 올랐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를 볼 때는 부채총계가 자본총계 대비해서 100%가 안 넘는다는 것들은 굉장히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ROE 12.68% 그리고 PER이 76.64%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기에 따라서 시가총액이랑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지수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네요. 일단 기업계열로는 양극화 물질 1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근데 근속 연수가 조금 짧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일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재무제표에서 한번 투자 활동, 영업이익을 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여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네. 2020년 9월에 영업 활동이 몇 배가 늘어났죠? 거의 한 8배 정도가 늘어났죠? 와우. 아, 요번 년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투자 활동 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요번 최근에 재무 활동으로 돈을 좀 많이 갚았다. 빌렸던 돈들을 많이 갚았다. 거기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2차전지는 저희 신재생 에너지 미래 먹거리 같은 그런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 타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 17만 원 정도 때 내려올 때 한번 추가적인 매수해서 여기 떨어질 때 매수해가지고 한 3분할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은 편하게 들고 갈수 있는 중장기 목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은 지금 현재 신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깜댕이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도 엄청나게 외수가 엄청나게 세죠. 웨이는 기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짝살짝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우직하거든요,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요. 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비에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링크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AP 투자 연구소 링크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주식 강의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10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함께 이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7시 3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슈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시황이란 것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드려놓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 같은 그리고 이슈를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옵텍을 이러한 종목명을 드리고 현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말씀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옵텍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한 2.84%까지 상승을 드렸고 수익을 챙겨드리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기 주도 학습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번 차근차근 주식 공부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